자, 이제 교재 128쪽 섹션 9번 이미지에 링크 걸고 롤오버 만들기 할 건데요. 예제 말고 우리가 새 문서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할 건데요. 네이버라는 이미지를 누르면 네이버라는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가 준비가 안돼 있죠? 이미지 예제에서 있는 거 있는 이미지로 해야 되겠다. 예제에 있는 이미지로 롤오버라는 건 마우스를 대면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대면 이미지가 빨강 노랑 되는 거 있죠? 그런 걸 롤오버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예제에 있는 이미지로 만들고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지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새 문서 만들기 하고요. 독타입은 논 할게요. 독타입은 논 해서 크리에이트 할게요. 자, 저장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06, 오늘이 벌써 20일이죠? 0620, 아까 1 했으니까 언더바 2 하면은 .html 하고 생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죠? 저장. 자, 생겼으면은 자, 롤오버 이미지는요. 우리가 평소에는 요 나무 모양 눌러서 이미지를 이때까지 불러왔었어요. 그죠? 근데 나무 모양을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 모양 옆에요. 역삼각형이 있어요. 검정색 역삼각형이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게 되면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종류를요. 하나짜리 이미지가 아닐 경우는 요거를 누르는 거예요. 하나짜리 이미지면 이미지를 누르는 거지만 방금 말한 그 이미 두장 이미지를 요렇게 마우스 될때 바뀌게 하는 거를 롤오버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누르면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도록 드림위버가 도와줘요. 자,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 창이 뜨는데, 자,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 부분이랑 브라우즈 눌러서, 그 다음에 롤오버 이미지랑 브라우즈 눌러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리지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미지 1이라는 글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 안 써도 되고, 브라우즈 두 개를 신경을 쓰는데, 첫 번째 브라우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기 전에 이미지를 넣는 거고요. 롤오버 이미지 같은 건 마우스를 갖다 마우스가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미지예요. 클릭하기 전에 갖다 댔을 때 이미지거든요. 자, 오리지널 이미지 브라우즈 눌러서 여기 이미지즈 폴더 속에서 그림으로 미리 보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림으로 미리 보기를 해서 뭘로 할까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할까 봐요. 글라스 1과 글라스 2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기 전에는 글라스 1이었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글라스 2가 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라스 1을 누르고 오케이 했어요. 자, 그렇게 예? 위에서 나무 모양의 역삼각형이 있는데요. 역삼각형을 눌러서요. 네, 이미지 불러올 때 눌렀던 거 있죠. 그게 나무 모양으로 생겼죠. 예, 옆에 역삼각형 있죠? 검은색으로 생긴 거요? 거기서 롤오버 이미지라는 글자, 그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눌러서 첫 번째 브라우즈 눌러서 글라스 1 선택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롤오버 이미지는 브라우즈 눌러서 글라스 2라고 해주고 오케이 누르세요. 자, 알터네이트 텍스트는 대체 텍스트 이미지가 깨졌을 경우에 뭐 정보를 표시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네이버 페이지로 링크라고 해줄게요. 네, 한글로 적으세요. 네이버 페이지로 링크. 이거를 누르면 네이버 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깨질 경우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when clicked go to URL. 자, 요거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go to URL. 이 URL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는 정확하게 오타를 하면 아마 페이지 표시할 수가 없다라고 나올 거니까 이렇게 http colon slash slash www.naver.com 이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자, 적었으면요. 오케이 누르면 돼요. 오케이 누르고 나서는요. 다된 거거든요. 코드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코드를 보면은 이런 게 생겨 있죠. 되게 길죠. 33번째 줄에 뭐라고 길게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롤오버 이미지는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부터 29번째까지 스크립트라는 코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가 타자를 친다면 좀 어렵겠지만 드림위버가 저절로 이걸 넣어주니까 그래서 드림위버 프로그램이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저장하고 F12번으로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글라스가 그 와인이 가득 찬 글라스가 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새 창으로, 아, 새 창이 아닌가요? 곧바로 자기 창이 네이버로 이동하네요. 새창 이동하는 거로 바꿔볼까 봐요. 예, 새창 이동하는 걸 바꿔볼까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면 새 창이, 여기. 타겟 부분이에요. 링크 바로 밑에 있네요. 타겟 부분을 역삼각형 같은 거 검은색 역삼각형 누르게 되면요. 블링크, 언더바 블링크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면 자, 마우스 대고 클릭한다. 그러면 탭이 하나 새롭게 생기는 걸알 수가 있어요. 새 탭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죠? 언더바 블링크 새 탭이 생겨서 이동을 해주는 거. 크롬으로 봤을 적에는요. 그렇습니다.